우리 부천이가 세계 로맨스 주인공이 되었구만 기래. 축하한다 정의사. 썼다 강변. 아닙니다 회장님. 이제 겨우 첫 삽 떴을 뿐입니다. 그렇지. 120장 서울염은 얼마나 깊이 파여갔어. 이제 겨우 삽 하나 꽂은 거야. 정의사도 명심하라. 겨우 첫 삽이야. 그 혼사 날짜는 무조건 하니문 베이비 만들 수 있는 날에 맞추라. 예 아버님. 당연히. 회장님, 나기철 의원한테 약속한 자금 차질 없이 전달하려면 비자금 관리 정 이사님이 하셔야 합니다. 지금처럼 청와문화재단을 거쳐서 자금이 전달되면 관계자가 늘어나서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. 천천히. 일단 내가 혼인할 주권은 따로 마련했으니까니 천천히 봐가면서 또 해보자. 당장은 우리 부천이나 나이원 딸이 잘 사귀는 게 중요하지. 에? 부천이 결혼식 날 너 주려고 마련해뒀던 거야. 어울리는지 보고 싶구나. 결혼식 아직 남았습니다. 이거 그날 주십시오.